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도 길에는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대면 차가 막혀갖고 이제 어디 다니기도 뭐 하고 한 시간대인데 거리가 한산합니다. 글로리에타 백화점 내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싸 거리에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오늘은 애 성적표하고 한국의 대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띠로 애가 다니던 학교에 거의 1년 만에 학교에 갑니다. 학교는 이제 마카티 내에 다스 마리냐스 빌리지에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다스 마리냐스 빌리지는 마카티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가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카티하고 보니파시오하고 연결되어 있는 빌리지이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는 가격대가 가장 비싼 빌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갈 때도 일일이 검사를 다 하고 외부 차량은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들어가고 나올 때 다시 찾아 나오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도 세큐리티 가드들도 되게 스트릭합니다. 이곳은. 학교도 필요한 서류를 매일 가서 뗄수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날짜가 잡히면 그 날짜에 가서 이제 서류를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서류가 미흡해서 다시 신청하면 2주가 걸립니다. 빌리지 내도 한산합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빌리지 내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필리핀은 잘 사는 동네일수록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많이 심겨 있고, 그래서 이제 다스마리냐스 빌리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빌리지가 포베스 파크라고 필리핀에서 또 부촌인데, 거기에 또 이제 나무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기 때문에 되게 푸르러 보이고, 마음적으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자체가 되게 안전하고, 예전에는 한국 분들도 여기 많이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 분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가 웬만한 한국에 있는 뭐 전문대학교 정도 크기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상당히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학교가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에 한국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몇명안 되는 것 같고 애들 반에도 한국 애들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애는 토플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94점밖에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몇번 봤는데도. 그런데 이제 학교 같은 반에 있던 애가 한번 시험 봤는데 108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고려대 신방과에 이번에 지원한다는데 세상 살면서 이제 남 부러워하진 않았는데 막 이번에는 괜시리 부럽기도 하고 이제 애 관련해 갖고 자꾸 이렇게 그 누구 집에는 뭐가 어떻더라 누구 집에는 어떻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좀 우리 애는 뭐 했나 왜 얘는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좀 하지.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뭐, 한 번에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에는 대학 입학이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플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데, 토플 시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토플 얘기를 하면 애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뭐 시험 이제 더 이상 안 본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봐달라 이렇게 막 사정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아, 살면서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안 했지만 이제 뭐 애하고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뭐 답답합니다. 조금 뭐 부모가 조금 애가 또 뭔가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애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도 그게 된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요즘 뭐 정신이 없습니다. 애 학교 관련 문제 때문에 애가 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직접 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학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들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데 My boss is coming. She will be the one that going to give you the Are request. you waiting? Yeah. Yes. 예전에 이제 아떼가 있을 때는 뭐 아떼 시키면 아떼가 다 했는데 이제 아떼가 없으니까 직접 다 챙겨야 되니까 그것도 뭐 Curricular activity. 뭐또한 가지 또뭐 필리핀 살면 이게 웬만하면 아떼나 이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사는데 이제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애가 이제 성적은 I'm going to see this. 내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Going to 평균 see 95점에서 that. This 98점. is 학교 내신은 좋은데 two, 학교에서 이제 three,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했던 four, 것처럼 토플 시험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then these two. 학교는 뭐 친구들하고 비교가 당장 비교가 되니까 시험 전날까지 뭐 밤샘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성적에 관심을 두고 하더만 그걸 막연하게 한국 대학 입시 때문에 이제 토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토플 점수를 좀 올리도록 노력해라 하고 수십 번 얘기해도 관심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제일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뭐 답답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 애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 나중에 애가 한국 가서 자주 연락 안 할까 싶어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애 비유만 주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면서 비굴하게는 안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이제 비굴하게 애한테 애 눈치 보고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정말 요즘 차들이 없습니다. 에사 거리 같으면 이게 에사인데 필리핀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인데도 차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뭐 한눈에 봐도 한산합니다. 한산하고 여기서 이제 좌측편으로 들어가면 마카티고 계속 직진하면 올티가스, 뭐 캐손 뭐 이렇게 여기서 우측편에는 글로벌 시티 아얄라 아비뉴 필리핀 이제 대표적인 마카티 중심 도로인데도 차들이 없습니다. 한산한 분위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필리핀에서 가장 붐비고 도시에 가장 이렇게 회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 패턴인데 팬데믹 이후에 거의 뭐 도로가 이렇습니다. 한산하고 썰렁합니다. 오늘 이제 밖에 나간 김에 이제 필리핀 거리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장 이제 필리핀에서 차량이 많이 막히고 해야 되는 그런 도로가 한산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필리핀 이제 마카티가 여기가 이제 상업 지역이라서 여기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에는 시끌벅적하고 이제 길거리에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한산하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이렇게 보면 그 다닐 만한 곳도 크게 없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전화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대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절차가 좀 많이 번거로워졌다 뭐 이런 거고 뭐 굳이 이제 또 한국 분들이 필리핀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에는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중심 간대도 슬렁하지 않습니까? 예. 차가 안 막힙니다. 그래서 다니기는 좋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니는 거는 좋은데 다니는 건 좋은데 갈 데가 없다는 거. 예. 요즘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필리핀 분위기. 여기가 시티은행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시티은행은 이제 시티은행 건물 이제 간판은 이제 떼버리고 이제 조그맣게 그 안에서 이제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필리핀 지금 현재 오늘 찍은 영상입니다.
35, 6.